참 이쁜 아가씨가 오늘 점집에 점을 보러 왔네요. 근데 참 직장 생활도 지금 행복하게 잘 다니시는 걸로 들어오고 직장에 이동수가 있는 걸로 들어오지는 않는데 언니가 젊은 나이에 조금 궁합을 보러 온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봤을 때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봤을 때 치장을 하는 거 보면 참 웬만한 회사 치고서 이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걸로 느껴지는데 참 대단해요. 제가 이런 거 꾸미는 거 좋아해가지고 참 많이 화려하고 그러는 걸로 들어오는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내가 봤을 때에는 언니가 중간에서 사람을 보자면 한두 명으로 보이지가 않아요. 그냥 잘해 주는 사람 고르는 중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. 아닌 경우도 있어. 근데 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생각이 없는 걸로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? 어떤 점이 그래요? 사람을 진실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 사람을 봤을 때에는 내가 지금 학영으로 점을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언니 또래가 들어오지를 않아요.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좀 나이대가 있기는 하시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잘해주시고 저한테도 잘 맞춰주고 해서 더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이 좋거든요. 제가 좋아서 막 응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더 잘 맞는 것 같아서. 아니겠지. 그게 아니겠지. 내가 말을 할까? 왜 아니냐 하면 언니가 첫 번째로 즐기는, 그러니까 나가서 노는 거를 참 즐기는 것 같아. 문화적인 생활을 참 뭐 매일같이 즐기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대주는 사람이 원하는 거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니가 치장을 했을 때에는 일반 회사인 치고는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버겁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언니를 갖다가 스폰서 아닌 스폰서처럼 언니를 대주는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원하는 거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언니가 말하자면 집이 아닌 모텔 생활이나 아니면 또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를 언니가 그 남자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를 대주는 남자를 원하는 거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 남자는 언니한테 정말 생활비 한 달에 몇백만 원 말하자면 몇천만 원을 대줄 수 있는 오리지널 스폰서를 원하는 거겠지. 그러면 언니는 지금 문어다리가 한 다리가 아닌 진짜로 누구 말대로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 많은 남자를 언니는 갈아 바꾸기 쉽다는 거야 지금 말을 하자면.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제 구애를 하면 제가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제일 저랑 잘 맞는 남자, 저한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골라달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. 야, 정신 좀 차려, 이 옆에 내야. 근데 만나다 보면 진짜 좋아질 수도 있고, 좀 그러니까. 원래 보통 남자친구들이 좀 선물도 사주고 많이 해주지 않아요? 언니 같은 사람도 간혹가다 있죠. 간혹가다 있는데 언니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진실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언니를 진짜로 오리지널 스폰서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전보러 온 거잖아. 누군지, 이 사람은 괜찮은지 저 사람은 괜찮은지 지금 갈아타려고 지금 온 거잖아. 어디 가서 지금 거짓말하고 자빠졌어. 정신 차려. 너 같은 애가 여기에서 전보러 왔을 때에는 정말
하나라도 미안한 감정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너는 미안한 감정은 아무것도 없고 이 남자 진짜로 응? 골 뽑아먹듯이 진짜로 응? 이 금전에 씨가 마르도록 뽑아먹고 이 사람 갈아엎어버리고 또 더저 남자를 갖다가 응? 있는 금전 다 빨아먹고서 또 가감하게 버리고 그런 정신 상태로 가지고 너는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미안한 감이라는 게 없어 사람들한테?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아니지. 야, 너 같으면 뽑아먹을 만큼 다 뽑아먹고서 전화 안 받고 잠적해버리고 상대방을 미쳐버리게 만드는데 너 같으면은 그 사람이 너한테 돈을 안 대줄 것 같으냐? 돈을 대주지? 야, 생각이라는 게좀 있지 살아. 너 같은 게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들 있으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씨가 말라. 뭐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점을 보러 온 네가 한심하고 내가 여기에서 점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한심하다. 이 내빠진 ᄉᄇ아. 넌 이거 지금 점이라고 보러 왔냐, 너는? 이거 지금 나이가 한두 살도 먹은 게 아니라 몇 바퀴를 돌 정도로 지금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 사람을 점을 봐달라고 온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. 저는 그냥 더잘 되고 싶어가지고. 잘 되는 게 아니야, 이 X나. 이거는 정말 생각이 없는 거네. 넌 이런 상태에서도 다른 데 가서 점을 봐? 야, 점 봐주는 무당이 한심하다, 야. 그럼 저는 남자 복이 없는 건가요? 야, 있어도 없어, 너는. 진짜 있어도 없어. 왜? 그걸 가지고 너는 이용해 먹을 연이니까. 야, 됐어, 가.